네, 어대장까지 살펴보자면 코스피는 2000선 부근에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조금 쉬어갈 때 치고 올라왔습니다. 최고치 부근까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죠. 오늘장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골든센터 목동 지점에 고윤기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윤기입니다. 네, 외국인이 14거래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뭐 추세적인 전환이라고 판단하기엔 이르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순매도가 나오면서 약 보합금으로 마감을 하면서 2000포인트 안착에 실패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세적인 어떤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지금 미리 예측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순매수로 지수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 업종과 증권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지만 운수창고와 전기가스 업종은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NH농협증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투자증권 인수 완료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가스 업종이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도로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순매수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60포인트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베이스와 파트론, 서워인텍과 같은 갤럭시 S5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예상과 다르게 갤럭시 S5의 판매 호조 소식에 IT 부품주가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엔터주를 비롯한 그 일부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선진국 증시보다는 이머징 증시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었는데 간밤에는 선진국 증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전일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소매지표 호조와 미국의 기업 실적 호조로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선진국 증시가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면서 신흥국 증시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16일 날 발표될 중국의 GDP인데요. 예상치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와야지만은 글로벌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전일에 4원 상승한 1039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원화 강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까지 주셨는데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 매도 뭐 이쪽에 대한 관심 포인트 주셨네요. 그렇다면 종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종목 전략은 최근에 미국 증시가 성장주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상승을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는 오히려 실적에 기반한 성장주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뭐 삼성그룹이 이제 의료 헬스케어로의 진출을 선언한 상황이고 인성그룹이 이제 생리통 완화 휴대용 저주 주파 자극기를 홈쇼핑을 통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추가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리온 쿠첸입니다. 뭐 얼마 전에 쿠쿠전자를 대상으로 한 밥솥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를 한 상황이고 5월달 중국의 노동절 수혜로 말미암아서 중국인 관련된 그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디에스입니다. 올해 기점으로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어떤 성장 수혜지로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매출도 증가 중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나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웹싱크 인수를 통해서 카드 사업과 데이터, 동기화 부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보안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용카드를 IC카드로 지금 교체 중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수혜로 말미암아서 코네아이가 이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지 수급 체크해가면서 종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인성정보와 리온쿠첸, 코디에스와 코나아이까지 제시해주셨네요. 동양증권 골든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